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색소폰 연주자 김기주예요. 네, 오늘 중급 강의. 네, 이제 고급을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 열심히 연습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가르쳐 드릴까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게또 하나 있네요. 혹시 오늘 그런데 혹시 그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끝까지 보세요. 얼마 길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멋진 기술을 오늘 분명히 하나 배우시게 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득템이라 그러대요. 득템하시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곡을 연주하다 보면요. 곡 음과 음 사이가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솔라 시도 그러면은 솔하고 라는 안 떨어져 있죠. 라하고 시는 안 떨어졌어요. 시하고 도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솔하고 도만 있다. 그러면 공간이 비었죠. 요럴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아주 멋진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또는 음과 음 사이에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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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 미, 라, 도 이렇게 음과 음 사이에 약간씩 띄엄 띄엄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 비슷한 방법인데요. 아까 처음 설명해 드려놓은 것하고 역시 이런 구간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멋지게 이 부분을 또 꾸밀 수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구간은 뭐 곡마다 안 나는 데가 없죠. 조미료하게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연주를, 노래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곡이든 반죽에서 무작위로 번호만 누르면은 그런 구간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이 기술은요, 거의 절대 대부분의 곡에 적용 가능하다. 자, 오늘 정신 좀 바짝 차리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충 설명 좀 해드리고 이제 시연 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네, 연주를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못 갖춘 마디가 뭐 하나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미다, 이런 키로. 이런 식으로 음과 음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요 가운데 있는 자연음계 조표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차례대로 올리는 거예요. 여기 솔 다음에 라가 있고, 시가 있고, 도가 있고, 레가 있고, 요거를 다 터닝을 하면서 연주를 해주는 겁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죠.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솔이 있고, 레가 있고, 도가 있고, 시가 있고, 다음에 뭐, 라가 있다. 뭐, 이렇게. 이런 뭐, 음표가 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꽉꽉 차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에 자연음계가 두 개가 숨어 있죠. 네, 두 개가 여기 숨어 있어요. 미가 숨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다 메꿔서 들어오면은 아주 연주가 멋있어집니다. 만약에 여기 샵이 하나 앞에 붙었다. 그러면 요거는 파 샵으로 연주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조표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음이 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뭐, 여기 미가 있고, 라가 있고, 도가 있고, 미가 있고, 파가 있고, 뭐, 솔. 뭐, 음이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다. 네, 악보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음이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는 음의 가운데가 미하고 라 사이에는 자연음계 두 개가 들어 있어. 솔하고 파가 들어 있고 라하고 도 사이에는 시가 들어 있고 또 도하고 미 사이에는 또 레가 들어 있잖아요. 그죠? 미하고 파 사이 없어요. 파하고 솔 사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띄엄띄엄 들었을 때 이걸 다 연주를 해주란 얘기예요. 요 앞에 자연음계 여기 미, 파, 솔 이렇게 해줘. 여기 시 불어주고 여기 레 불어. 이렇게 연주를 해주란 겁니다.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연주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올라갈 때는 점점 크게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반대로 떨어질 때는 다다다다다 이렇게 데크레센더로 작아지는 게 악상 기회는 표기가 안 되더라도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크레센더로 해주는 게 좋고요. 다음에 음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데 박자가 길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디가 이렇게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이렇게 도. 미, 솔하고, 라, 여기 띄엄띄엄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16분음 표화해서 연주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거 여기서 내 불고,
여기 한 박자 쉬고 여기다 레 집어넣고 여기다 파 집어넣으면은 음이 총 5개가 되잖아요. 뭐 16분은 표화하게 되면 5개인데 어떻게 16분은 표화할 수 있어요? 이 음이 빨리 도착하겠죠. 마지막 도착하는 음은 절대 빨리 도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쉬는 거예요. 앞에 번을 많이 쉬어줘야 돼요. 하나 더 쉬고 하나 더 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불어줘야 된다. 만약 난 이렇게 좀 빠른 텅잉이 안 된다 그러면은 반박자 정도 쉬는 거예요. 반박자 정도 이렇게 쉬고 그러면은 여기 공간에 지금 이제 한 박자하고 2분의 1 박자의 공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이 박자에 이 나머지 다섯 개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열해서 나까지 도착시키는 겁니다. 절대 요거 일찍 출발, 첫 음이 일찍 출발해서 요 마지막 음이 일찍 도착하면 안 돼요. 요거는 불변의 철칙입니다. 요거. 절대 일찍 도착하면 안 돼요. 요 라가 밀리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를 여기쯤 출발해도 돼요. 마지막, 문장의 마지막 음이 보통 길잖아요. 한 문장.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게 길죠. 이게 보통 마지막 음이 길어요. 요 긴 음정은 일찍 도착하면 절대 안 된다. 늦게 도착하든 정박에 도착하든. 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시연으로 가서 함께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시연 첫 번째 곡으로 잃어버린 우산을 선택했고요. 자, 요 부분을 또 한번 자세히 함께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세요. 안개비가 여기 안하고 개가 공간이 있고 또 요 소라고 시 사이에 공간이 있고 시 사이에 레가 공간이 있죠. 그 요 사이에 자연음계를 다 메꾸는 거예요. 샵 하나 붙었으니까 파만 샵 처리하면서 자 그러면은 요 부분 한번 자연음계를 전부 채워서 연주하는 거를 시연을 통해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공간 멜로디를 채우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한 번 더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젠 지나버린 이야기들 사이가 다섯 칸 벌어졌어요. 네, 여기를 네, 반복하는 거예요. 자, 앞뒤 조금씩 연주를 더해줘야 이 부분의 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뒷부분 조금 더 반복 설정해 두었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지난 이야기들 사이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하다 보니까 여기도 공간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한번 적용해 봤고요.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음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한음 처리하는 거예요. 두 번 텅잉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도도도 세 개가 있잖아요. 이것도 한 음만 불든지 한 두 개 불든지 세 개까지 불면 안 돼요. 어떤 기술이 들어갈 때 음이 이렇게 두 개 이상 있으면 거의 한음 처리가 대부분이고요. 한 번씩 한 개 정도는 더 텅잉해도 되게 세 개를 다 텅잉하면은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사실 기억 꼭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그 두 군데 실제 연주에서는 두 군데를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군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세요. 여기 도를 지금 텅잉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만 하고 시까지 들어가면은 요 한 문장의 마무리예요. 라가 너무 일찍 도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 여기서 도 한 번만 터닝하는데 앞에 공간을 조금 쉬고 나서 도레미파 솔라시를 붙여야 그래야 문장의 마지막 음적이 나아가 일찍 도착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개는 하고 좀 더 쉬어야 돼요. 네, 더 쉬고 16분음표 6개 정도,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집어넣고 여기도 하나 집어넣으니까 6개가 되잖아요. 네, 16분음표 6개 한 박자 반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총 두 박자잖아요. 두 박자를 한 박자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음은 많아지는데 박자 얘기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쉬어야 돼요. 자, 그거 염두를 꼭 두셔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쉬는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다른 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곡 준비한 곡은 칠갑산인데요. 네, 칠갑산 아까 제가 봐둔 데가 있어요. 네. 자, 앞뒤에 여러 마디 좀 약간의 텀을 둬야 그 부분이 특히 살아나다르기 때문에 앞뒤로 두 마디씩 더. 아, 여기 보세요. 여기 시하고 요 파십 사이가 공간이 좀 널찍하니 있잖아요. 여기서 요 사, 라, 소를 채워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부분 유념해서 들어보시죠. 하다 보니까 그 다음도 있네요. 여기 띄엄띄엄 떨어진 거. 자, 두 군데 한 번 더. 여기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앞부분을 더 쉬고 나머지를 촘촘한 낙자를 만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립스틱 짙게 바르고라는 곡을 또 통해서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제가 바른 데가 있는데요. 네, 여기 잘 보시면 립스틱하고 짙게, 여기가 지금 간격이 다섯 음 차이로 떨어졌잖아요. 요 사이에 부드러운 텅잉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텅잉, 부드러운 텅잉이에요. 자, 들어보시죠. 이런 패턴은 어느 곡에나 다 들어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혹시 이제 구간 제가 요 아침에부터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요 구간 중에 두 군데가 있어요. 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두 군데, 이 문장 가운데 두 군데 적용 위치가 있는데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시간 충분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2.4초 충분한 시간이죠. 그 정도면 세워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침에가 여기 공간이 비었죠. 아침에. 네, 여기 아침에 여기, 여기 공간 비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예, 박자는 음표는 많아지지만 박자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더 쉬어야 돼요. 반박자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레미파솔라. 레미파솔라. 여기도 반박자 이상 쉬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자, 그럼 그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쉬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시연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너무 좀 괜찮죠? 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소프트 터닝. 이게 터닝을 딱딱딱딱 막 딱딱하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피스의 그 혀가 닿는 피스가 이렇게 라운드식으로 돼 있잖아요. 혀가 얼마나 닿느냐. 혀를 거의 대지 않는 터닝 연습 많이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터닝이 들어가 줘야만 더 확실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라로 하면은 예, 좋지 않아요. 터닝을 다다다다다 이렇게 부드러운 터닝 연습을 하셔서 예, 한번 익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기술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연습하셔야 되죠. 열심히 연습하셔서 제 카페나 밴드에 올려서 한번 멋진 연주 올려보세요. 배운 거. 예. 그러면 저도 가르쳐드린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배운 거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